폭염이 계속되면서 식품이 부패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멸균 포장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우유도 유통 과정에서 상할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춘천에 사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3일 마신 우유입니다. 전날 강촌의 한 마트에서 산 유명 회사의 우유였는데 마시자마자 아주 쓴 맛이 났습니다. 아주 쓴 약을 먹으면 바로 막 그 입에 확 와서 닿듯이 아주 무지하게 썼어요. 이 남성은 다음 날 심한 복통을 느꼈고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. 회사 측은 유통 과정에서 우유팩 모서리 부분에 작은 구멍이 생겨 외부 공기가 유입됐고 그로 인해 맛이 변질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201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식품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12,000건을 넘었습니다. 이 중 식품을 먹은 뒤 실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70% 가까이나 됐습니다. 부작용 유형으로는 설사, 복통 등이 가장 많았고 이물질이 걸리거나 호흡 곤란 증세를 겪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져 식품이 부패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. 어류나 육류 그리고 우유 등의 유제품들은 생산, 가공, 유통, 판매 중 어느 단계에서라도 부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쉽게 부패 변질되어 심각한 식품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기상청이 밝힌 오늘의 식중독 위험지수는 주의 단계입니다. 전문가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어패류는 하루나 이틀, 우유는 나흘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